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망주석 재판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 장수가 살았단다. 비단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녔어. 비단 장수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봄바람보다 가벼운 비단을 사라고 외치면서 다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따라 날은 덥고 비단은 팔지도 못해 더 무거웠지. 지친 비단 장수는 어디 쉴 곳이 없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다행히도 근처 무덤가에 커다란 돌이 있었어. 돌 밑에는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지. 그 돌이 바로 망주석이었어. 망주석은 우리 조상님들이 무덤가를 꾸미거나 지키기 위해 세워둔 커다란 돌기둥을 말한단다. 비단 장수는 그늘 밑에 앉아 커다란 망주석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 바람이 솔솔 불어 시원했어.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잠도 솔솔 왔지. 피곤했던 비단 장수는 깜빡 졸고 말았어. 드르렁 드르렁. 비단 장수는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단다. 아이쿠, 정신없이 자버렸네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일어났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비단이 얹혀있던 지게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비단 장수는 눈을 크게 뜨고 망주석 주변을 싹싹 살펴보았어. 무덤가도 샅샅이 찾아보았지. 하지만 비단은 보이지 않았어. 큰일이었어. 비단이 없으면 비단 장수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지. 비단 장수는 엉엉 울며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 무덤 앞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비단 짐이 사라졌다며 비단 장수는 사또에게 도와달라고 했단다. 사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지 물었어. 그러자 무덤 앞에 있는 망주석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고 비단 장수가 답했지. 사또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 그러더니 무릎을 탁 치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지. 당장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라고 말이야. 오라, 사또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많이 당황했어. 돌덩이인 망주석이 비단을 훔칠 리가 없는데. 사또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단다. 포졸들은 정말 망주석을 끌고 오냐고 되물었어. 사또는 빨리 망주석을 끌고 오라고 재촉했지. 커다란 돌덩이인 망주석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포졸 여섯 명이 양쪽에서 낑낑거리며 메고 왔단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망주석을 재판한다는 것을 알았어. 돌덩이를 재판한다고? 온 마을이 망주석을 재판한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지. 사람들은 망주석 재판을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지. 돌덩이를 재판한다니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사또는 망주석을 향해 호통을 쳤어.
도둑이 누군지 당장 말하라고 했지. 하지만 돌덩이인 망주석이 대답할 리가 없었어. 사토는 계속해서 소리쳤단다. 도둑이 누군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고까지 했어. 아니, 사토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망주석 보고 말을 하라뇨. 저런 돌덩이가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하지만 사토는 또 큰 소리로 말했지. 이번에는 망주석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곤장을 매우 치라고 했어. 곤장은 버드나무로 만든 넓적하고 커다란 몽둥이를 말해. 예전에는 곤장으로 죄인의 엉덩이를 때리는 벌을 내리곤 했단다. 돌덩이를 곤장으로 때리라니. 포졸들도 기가 막혔지만 사토의 명령이라 들을 수밖에 없었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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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직. 망주석을 치던 곤장이 뚝 부러지고 말았어. 돌덩이를 커다란 나무로 때리니 나무가 버틸 수 없었지. 곤장을 잡았던 포졸들도 손이 너무 아파 울상을 지었단다. 살다 살다 저런 꼴은 또 처음 본다면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 웃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온통 웃음바다였어. 그러자 사토가 주변을 둘러보며 호통을 쳤지. 신성한 재판장에서 웃는 건 큰 죄라고 했어.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웃었던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라고 했단다. 세상에, 웃음바다였던 재판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렸어. 마을 사람들은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모두 엎드려 빌었단다. 그러자 사토가 못 이기는 척 말했어. 용서받고 싶다면 다음 날까지 비단을 한 필씩 가져오라고 했지.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어. 사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귀한 비단을 다음 날까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 저기 이웃 마을에 비단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구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웃 마을로 우르르 몰려갔단다.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비단을 팔아달라고 했어. 다음 날 재판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단들이 쌓이게 되었단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갖고 온 비단 앞으로 비단 장수를 불렀어. 비단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지. 비단을 살펴보던 비단 장수는 깜짝 놀랐어. 비단 중에 하나가 바로 비단 장수가 잃어버렸던 비단이기 때문이었어. 비단 장수가 자신의 비단을 찾아내자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는 그 비단을 판 사람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지.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말이야. 결국 범인을 찾아 잡아냈어. 사토의 지혜 덕분에 비단 장수는 잃어버린 비단을 모두 찾았단다. 망주석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지.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사토의 깊은 뜻을 알고 입을 모아 사토를 칭찬했어. 그 이후에도 현명한 사토는 오래오래 마을을 잘 다스렸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